한번 어둡게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네,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스부 진아입니다. 아 이게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너무 오랜만에 롱폼 영상을 찍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갇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 이 Q&A 영상마저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좀 Q&A 영상을 시작으로 근황 토크를 좀 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타임스탬프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끝까지 이거 왜 하는 거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 정말 많았는데 한 40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들 줄이고 줄여서 한 20가지 정도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가장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드리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 관심 있는 것들, 특히나 자기 관리. 네, 이게 저한테는 요즘 어떻게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에 조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팁들을 좀 전달 드리기 위해서 네,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어 공부 관련된 것들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제가 영어, 일본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란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공부법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언어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여전히 공부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영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레벨과 intermediate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intermediate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어느 정도 회화가 되다 보면 더 이상 막 노력하고 발전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으로 외국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되면 정말 다량의 모르는 표현과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뭐 일을 한다든 공부를 하든 간에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있다면 저는 그냥 매일 자주 빈도 높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뭐 교육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환학생 이외에는 그리고 거기는 프랑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크게 느껴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또 영상 관련된 거 공부하는 플랜을 짜드렸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 삶에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 좋아하는 책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이 질문 받고 또 고민했어요. 가장 영향을 준 책 이런 거 찾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책장에 있는 책 중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좋았던 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두 권의 책을 네, 골라왔습니다. 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 이거는 원서책인데 The Alchemist. Have you read before?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죠. The Alchemist. 그 연금술사죠. 그 너무너무 유명한 그 뭐죠?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적어뒀었는데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right? 네, 이 표현이 진짜 진짜 유명한 거죠. 온 우주가 널 도와줄 거라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원한다면. 네, 이거 약간 성경 바이블에도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거죠. 원하는 게 있다면. 성장 소설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의 그 성장기를 다룬 건데 결국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너무 뭐 이미 줄거리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책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코드라는 이 책을 한 거의 10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와 그치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코드 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분이 어떤 연구하신 것들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 전에 100만부가 팔린 컬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그 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건 예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코드가 더 좋았던 이유는 저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꼭 잊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게 배타적이지 않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제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자기 성찰을 하는 편인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가 고착화되고 굳어지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사고방식이 플렉서블해지죠.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랑 다른 사람들 이 글로벌 코드를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글로마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글로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다양한 나라의 인터내셔널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유연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석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글로벌 리더? 리더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나 어떤 것들을 장착해야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뭔가 나의 이상향? 내가 꿈꾸는 삶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글로벌 부족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말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요. 어딜 가나 늘 묻는 질문이에요. 총 인생이 10이라고 했을 때 힘든 날이 한 8할까진 아니더라도 한 6할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인생은 뭔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날들은 무언가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뭔가를 배워야 하고 짜증나는 일을 해야 하고 그걸 참아야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번아웃 같은 것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만 하다 보면 지겹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보여지기 위한 저의 페르소나죠. 그건 일이니까 저에게 있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어느 정도 일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에서는 또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이렇게 가식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조금 회복 중이에요. 그러니까 recovering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삶이 힘들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의 디폴트 값은 잔잔한 슬픔이래요. 이게 정말 아픈 슬픔, 그레이프가 아니라 잔잔한 슬픔이래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이겨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시니컬하고 패시미스트라고 하죠.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어떤 인생을 즐겁고 밝게 보는 걸 추구하는 편인데 저의 어떤 인생의 추구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전달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까지 성인이 된 지 너무 지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 15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든 부분이 많고 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혼자 뭔가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아웃하고 슬럼프 같은 것들은 이겨낼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그런 감정적으로 잔잔한 슬픔이 올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견딜 수 있는 슬픔이라면 우리는 견디고 살아야 돼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게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뭐 이별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그쵸?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걸 당했을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막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침을 삼키고 네,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알아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어려운 어떤 번아웃 슬럼프 그런 것들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거는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클리셰한 말 있잖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외국인 인터뷰 컨텐츠 찍을 때 어떻게 컨택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이 저자 인터뷰 아니면 외국인 인터뷰를 했던 것들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컨택하지 않았어요. 아, 다만 한 분, 그 스티브 커프만 할아버지 계시죠. 굉장히 다국어를 하시는 분. 그분은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뭔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이메일로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었고, 인터뷰를 같이 하고 싶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근데 나머지 분들은 보통 저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이 와요. 그 분에게서든 아니면 출판사에서든. 그렇게 컨택이 됐습니다. 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렇게 제가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제가 버티기가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힘든 어떤 상황들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움직이다 보면 또 잡념이 없어지고 좀 나아지죠. 가만히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목적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삶이라는 걸 한 번 살고 끝나는 건데, 뭐 즐거운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을 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든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고요. 삶이 너무 편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살에 독립을 했거든요. 집을, 그러니까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물리적으로 혼자 살게 되기도 했거니와 경제적 독립도 그때 했기 때문에 혼자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늘 약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나태함을 경계하게 되는 좀 습관이 몸에 배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에 단점도 있어요. 쉬지를 못해요, 잘. 네. 자, 그 다음 조금 다음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뭔가 여러분들 관리와 관련된 질문 진짜 많이 주셨어요. 특히나 뭐가 있었지? 뭐 머릿결, 헤어 관리, 이런 머릿결 관리부터 시작해서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다이어트, 뭐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 좋아하는 것들, 이런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다이어트, 운동과 식단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식단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소식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만년 인생을 좀 다이어터로 살아서 그런지 뭔가 그 뭐랄까요? 식욕을 조금 억제하는 법을 배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24시간 단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24시간 단식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못 견디면 과연 인생을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오기로 하긴 했는데, 근데 한 번쯤 그 내 안에 뭔가 장기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3일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일 72시간은 너무 이건 수행을 하러 가는 경지인 것 같고, 저는 가능하면 한 28시간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24시간은 생각보다 또 많이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때는 근데 많은 일을 하지 못해요.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막 영상 촬영을 하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많이 하지 않을 때 그런 단식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결국은 8알이 먹는 거, 그 다음에 20%는 운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식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원래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라면을 안 먹어요. 네. 제가 안 먹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라면을 안 먹어요. 저 라면을 평생, 그러니까 제가 20살, 예전에 어릴 땐 좀 먹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라면을 먹은, 물론 라멘은 달라요. 그러니까 라멘집, 일식 라멘집 가서 라멘을 먹는 경우는 있지만, 인스턴트 라면은 1년에 제가 먹는 게 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치킨은 좋아해요.
근데 피자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뭘 안 먹을까요? 햄버거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네. 근데 약간 스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먹는 종류를 조금 좋아하는 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먹나요?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년 약간 다이어트를 하던 노하우가 쌓였다 보니까 집에는 다이어트 음식들이 좀 있어요. 닭가슴살. 근데 아예 맛없는 닭가슴살 말고 요즘은 뭐 양념치킨 맛 닭가슴살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맛있는 닭가슴살이 많고요. 그 이외에 뭐 늘 뭐 계란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밥이랑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같이 먹는 편이고요. 아니면 또 김밥? 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요리를 한번 해볼까도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제 옆에 누가 생기지 않는 한 저만을 위해서 요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좀 요리할 재미가 날까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함께 살 누군가가 생기면 그때부터 좀 요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리를 막 하는 편은 아니고 매우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데워서 잘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먹는 수준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식단 조절하는 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는 거는요, 이 폭식하는 습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도 폭식을 해본 적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폭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배가 터지게 먹고 이거를 내뱉는 그런 어떤 습관이 계신 분들은 감정적인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아나운서 일을 했을 때, 방송 일을 했을 때는 너무 말라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안 먹어야겠다는 강박 증세가 있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먹고 싶잖아요. 이게 폭발하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이 감정 우울감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조절하셔야지, 그래야 이 식욕이 조절이 됩니다. 네. 자, 그렇죠. 못 먹게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거. 물론 아까 이 말씀드린 단식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감정 절제나 인내심을 좀 갖고 뭔가 이거를 내 안에 몸에 장기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운동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은 한 20, 30%만 이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저는 진짜 테니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골프를 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골프보다는 테니스에 맞는 과라고 느꼈던 게 테니스 자체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웨이트 하는 것도, 무게를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혼자 이렇게 숫자 잘 세면서 하는 편이고, 물론 약간 좀 야매 운동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게 어디예요, 그쵸? 달리기는 많이는 못 뛰고 한 5km 정도는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근데 아직 10km는 대회를 나갈 만큼 아직 약간 무섭더라고요. 물론 뭐 1시간 정도면 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생각은 없긴 해요. 네. 자, 요 정도? 네. 그래서 뭐 체력이 엄청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참는 편이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릴 때부터, 막 20살 때부터 운동하는 게 약간은 습관이 들었다 보니까 운동은 좀 잘하는 편이고, 뭐 다른 것들을 배워보게 된다면 아마 골프가 아닐까. 골프는 그래도 한번 좀 필드에 나가보고 싶어요. 그 파릇파릇한 그 필드 장소가 너무 예뻐서 골프를 한번 쳐볼까 하는 생각 중인데, 테니스 요즘 빠져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잖아요. 네. 좋아하는 운동복 브랜드 이 얘기 질문 주셨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 거예요. 제가 막 특별한 운동복 브랜드를 선호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거 뭐 PPL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다르, 제시믹스, 또 뭐가 있죠? 네, 콘치웨어, 그란데라인, 소핏 뭐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도 구매를 하고요. 저는 약간 좀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인 라인을, 예, 여성적 라인 좀 보이나요? 이건 뭐 운동복 아니지만 여성적 라인을 잘 드러내는 옷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야 좀 운동하는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배가 좀 보이는 옷을 입어요. 왜냐면 그래야 배가 긴장을 하거든요. 계속 크롭탑을 많이 입고 다니는 걸 저희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 내놓고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진 않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세대가 다른 걸. 저는 계속 크롭탑을 80대에도 입고 다니고 싶다. 배에 긴장감을 가지고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복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좋아하는 볼캡 브랜드. 아, 이거 질문 왜 주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볼캡을 진짜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피부에 이마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캡을 화장을 하고 쓰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 닦기는 닦아요. 닦기도 하고 그거 붙이는 밴드를 붙이기도 하는데 계속 이마에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볼캡을 쓰는 걸 좀 자제하고 있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쓰고 다녔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저는 MLB 그 뉴에라가 진짜 색깔별로 많아요. 좀 버리기도 했어요. 너무 좀 낡은 것도 오래 썼던 것들은 그 뉴에라 시리즈의 볼캡들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장했던 거는 폴로. 네, 랄프 로렌 폴로 브랜드 좋아하는 편이고 최근에 아미. 네. 아미는 더 갖고 싶지만 네. 아, 그 이외에 제가 사고 있진 않았는데 또 갖고 싶은 볼캡이 하나가 있어요. 브랜드로 치자면 명품을 많이 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인 거죠. 돈을 사용하는. 근데 저는 네, 셀린 볼캡을 사고 싶긴 한데 그 가격을 제가 제 돈 주고 사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헤어. 네, 이거 질문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헤어 머릿결 관리. 근데 제가 좀 머릿결에 좀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머릿결이 중요하니까요. 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원래 제가 그 하나로 정착된 헤어 제품 브랜드가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헤어 전문 샵 브랜드로 뭐 아벤느나 르네휘테르 뭐 이런 것들도 써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그 주기적으로 트리트먼트를 받아요. 가서 아예. 그러니까 그 주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저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자들은 관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피부도 해야 되고 헤어도 해야 되고 네일도 해야 되고 네, 그 이외 여러 가지 그 이외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헤어를 주기를 보통 두 달을 넘기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씩 트리트먼트 받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뭐 또 어디 다니세요? 뭐 이런 거 질문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 뭐 한 번 받을 때 비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한 번 할 때 보통 1회당 한 15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겠지만 회원권으로 묶어서 사면 5회권, 10회권을 묶어서 사면 싸져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결국은 돈을 쓴다입니다. 네, 이게 답변이 죄송하네요. 그래서 저는 홈케어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뭐 한 달 반, 두 달 주기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염색이 작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쓰는 제품이 너무 안 좋다거나 이러면 이거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조금이라도 괜찮고 정착하는 아이템이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연애와 관련된 얘기를 질문 주셨는데요. 연애하시나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건 조금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뭐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분과 이 연애와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얘기를 타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한 그래도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에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연애를 하게 된다면 국내 연애, 국제 연애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선호하세요? 라는 질문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은 당연히 한국 분들이 더 많고요. 외국 분은 뭐 아주 짧게 네, 지나간 적은 있는데 뭔가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능성은 한국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사실 뭐 국적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열려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의식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한국 남자가 좋습니다. 네, 한국 남자 제 편하죠.
그리고 저를 제일 많이 아니까요. 제가 뭐 교포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고 제가 해외 많이 살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편한데 또 너무 한국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제가 조금 이렇게 아까도 글로마드 이런 얘기 하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좀 외국을 돌아다니는 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그런 이렇게 문화적인 개방성이라던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약간 그 폐쇄적인 느낌의 분은 좀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성향인 거죠. 네. 네, 프리랜서로 일할 때 외로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법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시든 모든 삶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랜서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제가 아직까진 법인 전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쵸. 개인 사업자죠.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직 문화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개인으로 필드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학창 시절이라는 게 있었고 저도 인턴 생활을 해보긴 했거든요.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문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싫었어요. 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는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따라야 돼요. 저는 그런 어떤 비효율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프리랜서의 삶, 혼자 내가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리해서 뭔가 하는 삶, 계획하는 삶을 좋아했던 거고 시간 낭비를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외롭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 위에 시니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와줄 선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동떨어져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저한테도 어떤 비슷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선배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한다고 계속 고립되어 있지만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뭐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로움 그거는 뭐 견뎌야죠. 뭐 외로움을 견디는 게 인생인데요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외로울 때 있거든요. 이게 그거는 사실 일을 혼자 해서 외롭다기보다는 연애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그런 무기력증이 올 때 같이 외로움이 좀 동반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애 이별 후유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큰 편이라 네, 그때 관리를 좀 잘해야 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삶에 대한 만족.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1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좋은 직장, 이쪽 꿈의 직장, 모든 걸 다 갖춰주고, 뭐, 해외 나가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뭔가 교육받는 것도 돈도 다 제공해주고, 이런 회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만한 어떤 것들을, 많은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이 회사를 위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야 해 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누린다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그만큼 좋지 않으면 당연히 레이오프 당하는 게 네, 파이어 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 조정할 때 그런 메타 같은 회사들은 몇만 명씩 자르기도 하죠. 근데 회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10년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혼자 일을 하시든 그거는 본인이 맞는 걸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맞아요. 혼자 일하는 거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가끔은. 근데 내가 잘 올거나이징을 잘해서 인생의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의 롤모델. 이 질문 또 많이 주는 질문인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고민을 했다라는 건 솔직히 없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솔직히 없어요. 인생의 롤모델. 아,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 어릴 때, 10대 때는 있었어요. 그런 어떤, 뭐 그게 진짜 연예인이나 아이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한 어떤 CEO나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는 저로서 살고 싶다. 왜 옛날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그 시상식 수상소감 중에, 그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Matthew McConaughey라고 하나요? 그분 그 제가 그 surname을 정확하게 발음 못하겠어요. 그 Matthew McConaughey가 얘기했던 그 말이 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영웅, 그러니까 롤 모델은 누군가였을 때 10년 뒤인가 15년 뒤에 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의 15년 뒤를 롤 모델로 설정해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명확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주변에 굉장히 멋진 대표님들, 멋진 언니들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아, 진짜 저분의 어떤 걸 담고 싶다. 근데 그분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느낀 건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 인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배울 점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배울 점이 있다. 이게 있는 거지 롤 모델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그래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한 사람에 대한 누군가를 얘기를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중에 제가 누구의 빅팬인지 알 것 같은데, I'm huge fan of Taylor Swift. 그래서 Taylor Swift를 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의 첫 번째 책,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죠. 그게 내 삶을 지금 제가 멋지게 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 어떤 추구미가 있잖아요. 요즘 추구미란 말 많이 쓰는데 그 추구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용기 있는 녀석이 좋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히나 왜 테일러 스위프트 어디가 좋아요? 왜 이렇게 유명해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미스 아메리카나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최종 목표가 뭔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영감, 좋은 바이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점점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까? 아름답게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늙는다는 말을 저도 아직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40대, 50대, 60대를 어떻게 보낼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30대보다 40대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답다는 게 단순히 주름이 덜, 지금보다 주름은 또 생기고 더 뭔가 이렇게 얼굴이 뭐 쭈글쭈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요즘 쭈글쭈글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왜냐면 관리라는 걸 하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도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고, 제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점점 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게 저의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네, 요즘 저는 르세라핌 좋아합니다. 르세라핌이 좋아요. 근데 에스파도 좋고 뉴진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었어요, 오늘. 도대체 답변을 한 1시간 넘게 또 찍었네요. 이걸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